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231페이지 물권의 변동입니다. 처음에 총선에서 물권의 변동의 의미 종류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의 변동, 권리의 발생 등의 설명과 같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232페이지입니다. 물권 변동의 원인인데, 첫째,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에서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봐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물권 변동과 공시에서 공시제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공시라는 말은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거예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공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내 앞으로 뭘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면 되고요. 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뭘 하고 있으면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과 등기, 동산의 점유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공시방법이라고 하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등기고요.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점유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시하려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교재 233페이지 의함을 읽어볼까요? 자, 의 보시면 이렇게 되죠. 물권 변동을 외부에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하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인 거죠. 자, 이런 공시 원칙의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는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법에서 독법주의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주의. 자, 형식주의는 우리나라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의사주의는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프랑스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죠. 그래서 불란서법에서 불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형식주의부터 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갑에서 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갑에서 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는 성립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입법주의를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좀 다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하냐면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제부터 당신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이 이미 있어요. 그럼 뭐하러 자기 앞으로 등기하느냐? 만약 이 상태에서 을에게 이미 소유권이 있지만 갑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병한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할수 없냐면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주의를 우리 다른 말로는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 물권이 변동된다. 의사주의.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그 물권,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재수없게 일본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 가슴 아프게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건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등기를 하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형식주의.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성립요건지. 우리가 우리 민법에 채택하고 있고요. 60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형식주의인 거죠. 이에 반해서 등기 없이도 의사의 합치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의사주의.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대항요건주의고요. 과거 우리나라가 59년 12월 31일까지는 의사주의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 23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경우를 공짜고 신짜고 따서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서로 그 공시 방법이 무효를 하더라도 그 공시 방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경우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냐면 선의취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제 동산은 시험 범위에 빠졌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236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해가지고 나와 있죠. 대표 예제 풀어보죠. 물권 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의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한다. 맞네요.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공시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자, 물론 요 의사주의도 공시 원칙에 관한 입법주의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자, 공시 원칙이라는 것은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에 대한 형식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권리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공시하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 원칙이잖아요. 자, 의사주의 대항 요건주의 하에서도 자신이 소유권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도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어 있습니까? 공시 원칙이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X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공시 원칙은 물권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적용된다.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표권. 4번. 등기나 점유 이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의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다. 관습법상 공시 방법으로서 명인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거고요.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제3절 이제 물권행위입니다. 여기는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행위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물권행위는 뭐예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했죠.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뭘 줬냐면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중도금도 지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거죠. 자, 을이 갑에게 잔금까지 지급을 하니까 갑이 을에게 뭘 해줬냐면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했고요. 그 서류를 교부받은 을이 자기 앞으로 뭘 했습니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매매 계약이 채권행위라는 거죠. 자,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니까 요 매매 계약은 무엇을요? 채권을 발생시켰죠? 채권행위인 거예요. 등기서를 교부하고 이전 등기를 준다. 이게 물권행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냥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우리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되잖아요.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이전 등기를 한 때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서를 교서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물권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뭐죠? 채권행위. 등기가 물권행위.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쉽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요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를 교부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나눠서 개별적으로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커피를 산다, 또는 담배를 산다 같은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뭐죠? 융합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아가씨 디싼 거 파시겠습니까? 청약을 했더니 좋습니다. 아, 매매계약이 체결됐군요. 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자, 매매대금을 지급했더니 그쪽에서 담배를 인도해 주더라. 이렇게 나눠서 행위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현실 거래에서는 이런 계약과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이세 가지가 모두 뭐가 되세요? 결합이 돼가지고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처럼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가 있고요. 현실 매매, 현실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 행위고 어디까지가 물권 행위인지 명백히 구별할 수 없는 결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 거래 중에서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는 학자분이라면 어디까지가 채권 행위고 어디까지가 물권 행위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니까 이런 분들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독자성 긍정설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오히려 현실 거래를 더 많이 한다. 현실 거래가 원칙적 거래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어디까지가 채권 행위고 어디부터가 물권 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견해를 취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물권 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 채권 행위 매매가 무효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됐을 때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문제인데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무인성설이고요. 영향을 준다 그러면 유인성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독자성을 긍정하는 긍정설 안에는 채권에게 무효가 되더라도 물권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무인성설을 취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무리 독자성이 긍정된다 하더라도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라고 하는 독자성을 유인성을 취하는 견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와 달리 현실 거래처럼 모든 것이 융합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니까 어디까지 물권 행위고 채권 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독자성 부정설의 경우에는 항상 뭐로 오게 되는 거죠? 유인성을 취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것은 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학자분들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해 말해서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뭘 중요시합니까? 현실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에 대해서 독자성을 뭐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고요. 유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판례가 유인성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 내용 아닌 거 봐야 돼요. 이건 아카데믹한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240페이지 오시면 대표이지가 나오죠. 대표이지 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느냐? 현실을 중요시 하시니까, 판사님들은. 근데 왜 학설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느냐? 이유는, 학자분들이 대부분 독일로 유학 갔다 와서 그래요. 독일로 유학 가서 독일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은 독일 민법에서 명문으로 독자성 긍정하고 무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 민법에. 그러다 보니까 독일 민법 공부한 학자분들이 독자성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 자, 240페이지죠. 대표지입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왜요? 독자성이 긍정이 돼야 무인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뭘 오는 거죠? 유인성으로 오니까. 2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독일 민법은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자분들이 무인성설을 취하는 거고요. 3번, 판례는 물권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X죠.
자,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성소를 취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권 변동에 대해서 뭘 취합니까? 형식주의를 취하니까요. 5번,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물도 독립화의 거래의 객체가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런 겁니다. 이 종된 물건이라, 종물은 종된 물건이죠. 그러니까 주물이 있고 주된 물건, 주물. 종된 물건, 종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주물이라면 자동차에 달려있는 타이어는 종물인 거고, 자동차를 팔면 종물도인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 거죠. 물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띄어서 파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물도 독립화의 거래의 객체가 될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실제로 이 수험지를 기억할 것은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간다라는 수반한다는 그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타이어는 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24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참잘 나옵니다. 자, 우리는 물권 변동이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항상 그러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를 구별하는 부분인 거죠. 자, 1번입니다. 우리 민법 186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1페이지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서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첫째,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186조. 물론 법률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행위죠.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꼭 그러느냐? 자, 넘겨볼게요. 아, 넘겨야죠. 맨 밑에.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자, 의 밑에 보시면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죠.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이게 중요해. 자,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기타 법률 규정으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과 단독행위만 찾아내면, 물론 작년도 시험에 나왔어요. 찾아내면 돼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를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면 되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판결이죠. 자, 문제는 판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요. 자,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를 일으키질 않아요.
확인하는 거니까.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이행 판결은.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안 해서 이행 판결을 받았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됨으로써 물권이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형성 판결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형성 판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재판상 공유물 분할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자세히 좀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이행 판결은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안 해서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는 매매 계약,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지만 재판상 분할과 같은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단독행위에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어서 자세히 공부는 안 하지만 우리 민법 47조와 48조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이 물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47조, 48조와 186조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주의란 얘기가 아니라 마치 의사주의처럼 이해를 해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하지 않아도 47조와 48조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의사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죠. 자,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 민법이 특별 규정을 지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요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고요. 이행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상 분할과 같은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고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규제 나오는 내용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자, 좀 쉬었다가요. 규제 나오는 내용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